야오! 안녕하세요. 왔어. 너무 춥다. 그쵸. 어, 너무 따뜻하다 여기. 내가 이제 사비 부분 너가 보내준 라인이 딱 시작할 때 빡 터져야 되는 단어가 딱 있었으면 좋겠어서. 네. 그래서 라인을 바꿨으면 해서 너는 괜찮은지. 네, 뭐 괜찮죠. 괜찮아? 네. 예예 어예 라임을 맞추면 되겠다. 예예 싸움 머리로 이거를 너비로 예예 쉬고 머리 위로 예 머리 위로 오! 괜찮은데? 아니 네가 말한 그런 멜로디 느낌은 어때? 어차피 사비도 계속 터지니까. 네. 이거 좀 잔잔한 느낌으로. 어, 잔잔한 느낌으로. 확 롤러코스터 올라가면 될 것 같아. 이제 너도 나도 모르니까 소리 소리 질러. 이걸로 보내고 네. 피처링 펀도 한번 얘기해볼게요. 래퍼 쪽으로 갈 것 같아서. 네. 금방 했는데요, 되게. 금방 했다. 밥 먹자. 그래요. 뭐 드실래요? 나 식단하고 있어서 뭐든 땡겨지. 형 이제 요새 복싱 하거든. 그래요? 복싱 5일차 됐어. 5일차. 오전 10시, 11시에 복싱을 해. 그리고 오후에 PT를 해. 네. 그런 스케줄을 해. 아, 운동을 두 번 하는 거예요?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복싱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. 왜요? 5일차잖아. 지금 이거밖에 안 하고 있어. 원, 투. 원, 투. 이거밖에 안 하고 있어 지금. 스파링 안 해요? 야, 5일차가 무슨 스파링이야. 스텝도 못 배우고 있는데 계속 뛰고 있고. 복싱을 하면 몸이 좋아진다. 몸이 좋아지면 이제 팬들의 기대감이 생길 거 아니야. 그것 때문에 얘기 못 하겠어. 아,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신 거예요? 아, 얼굴이 찌니까. 얼마 전에 나 쓴 거 있거든? 네. 이진혁 쳐봐. 그리고 뉴스로 들어가. 잘생긴 거 함께 철거. 쭉 내려봐. 요거 애교 보라트. 어. 그런 거? 되게 동그랗게 나오지 않아? 그래요? 동글동글하잖아. 네. 이 일주일 차이야. 시사회 때 이 사진 보고 네. 충격 먹어서 유산소를 더 세게 해야겠다 하고 바로 잡은 거야. 내가 비하인드 하나 알려줄까? 이거 바지가 네. 진짜 작은 거야. 아, 그래요? 그래서 진짜 갈비 부러질 뻔했어. 그래서 내가 이거 입으면서 어, 나 살쪘나? 진짜 생각했다니까? 그래요? 이러면서 넣었다니까? 이거 진짜 지금 배에 힘 엄청 주고 있는 거야. 밥 먹으러 가자. 그래요. 저도 배고파요. 어, 사줄게. 고생했잖아. 사줄게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
따뜻해. 반팔 입고 다녀야 되는데. 아 그럼 덥다 더워. 아, 좋았습니다.